다음으로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쟁으로 몰아간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두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 크리스 미거 대변인은 매우 민감한 기밀 정보가 대중에 유출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보고서가 실제로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문건을 두고 미국과 용산 대통령실의 설명이 다릅니까?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의 해명도 이상합니다.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면 위조되지 않은 문건도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도감청이 도청이 실제로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유출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한다는 상세한 내용이 일정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위조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자해 행위, 국익 침해 행위라며 야당을 비판하지만 정작 안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도청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야당이 아니라 미국 언론입니다. 왜 일본 언론, 미국 언론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애꿎은 야당 탓만 합니까? 야당 탓만 한다고 해서 안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 탓할 게 아니라 주권을 침해한 당사국에 철저한 진상 파악과 사과, 재발 방지책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은 야당 탓 그만하고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십시오. 눈 뜨고 코 베이면서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아무런 근거 없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의에 기댄 일방적인 퍼주기 외교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니고 쓸개고 다 내줬는데 우리나라가 얻은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어쩌다 이렇게 한심한 신세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그렇고 수산물 수입 문제도 그렇고 괴담으로 치부하며 물타기 할 때가 아닙니다. 눈 뜨고 코 베이면서도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굴종 외교를 계속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외교 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길로 나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유족 등에게 변상금 약 2,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비정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던 오세훈 시장은 어디 갔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비인간적인 변상금 부과를 즉시 철회하길 바랍니다.